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추석 선물을 준비했지. 어, 뭔데? 따뚱. 뭐야, 이거 체크리시잖아. 요즘 세상 좋아졌다. 과연 윤희는 몇 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입을지 몰라겠다. 헬로, 윤희. 아이고, 추석인데 할머니 댁도 못 가고 심심하다. 맞아, 뭐 재밌는 거 없나? 얘들아, 심심해?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추석 선물을 준비했지. 어, 뭔데? 짠! 한번 열어봐. 오, 이게 뭐야? 어, LG U+, 초록나라? 이게 뭐지? 액세서리? 따뚱. 뭐야, 이거 체크리시잖아. 우리 추석 선물로 태블릿 주는 거야? 어, 예! 야야야야. 언니, 여기 안에 충전기도 있고 탭이라서 여기 펜도 있다. 어, 이거 태블릿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오, 그러게. 어, 엄마 이거 봐봐, 펜 케이스. 귀엽다. 우와. 한번 껴봐. 짠. 우와, 우리 이거 추석 선물로 주는 거야? 완전 짱이다. 짱. 오케이, 이걸로 게임하고 게임하고 게임하고. 어, 얘들아. 엄마가 태블릿 새로 사주는 건 아니고 LG U+에서 초등나라라고 새로운 홈스쿨링 서비스가 나와서 은희랑 윤희 추석 기간 동안 한번 체험해보라고 이렇게 기계를 보내주셨어. 아, 게임하시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가 봐. 여기 게임보다 더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 많이 있대. 어, 유튜브 있대? 유튜브! 유튜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용해보고 어떤지 얘기해드리자. 일단 초등나라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 짠. 오, 뭐야, 뭐야? 아, 캐릭터기야. 이거 되게 프로그램 많다. 엄마, 이거 좀 봐. 리딩게이트도 있다.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리딩게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잘 알지. 들어가 봅시다. 입장하기. 우와, 책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안에 보시면 다양한 영어 책들이 엄청 많아요. 대박이다. 이게 알파벳이나 파닉스 같은 레벨부터 어려운 수준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M. 그런 표정을 해야 돼? 야. And. 의미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북 하면은 여기 수준별로 이렇게 책 엄청 많거든. 여기도 책이 진짜 많죠. 5번까지 있어 이렇게. They find. 가끔씩 뭔데? 엄청 얘기 많이 싸는데 쌍둥이래. 니네랑 똑같네. 엄청나게 많이 싸우는 거. 근데 우리 쌍둥이 아니야. 말하는 거 너무 쌍둥이 같아. 영어 책이 리딩 게이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더 있어. 어, 진짜 어디야? 어, 요거 아니야? 유플러스 아이들 한국인 초반에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거 보세요. 3D요. 요즘 세상 좋아졌다. 빙글빙글 책 엄청 많죠? 우와. 추천 도서도 있고 이렇게 내리면 어, 책이 끝없이 있어. 맞아, 뽀로로도 있고 하유도 있고. 근데 난 영어를 잘 못해서 책이 있어도 못 읽어. 걱정 마, 이거 생생도서관은 책을 읽어줘서 잘 못 읽어도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나 그럼 책 한번 읽어볼래. 뭐야, 책이 움직여!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보면은, 터치! 춤을 춰요! 우와, 책 이렇게 보니까 실감 나는데? 그치, 그냥 읽는 것보다 더 재밌지? 진짜! 쉬지 않고 뛰어라! 근데 엄마, 나는 내가 읽어도 잘 읽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아, 진짜? 여기에 책 읽고 녹음하는 기능도 있거든? 네가 한번 읽고 녹음하는 거 들어볼래? 저는 스마프를 읽어볼게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나는 모른다. 파파 스마프 was taking a walk when suddenly he heard his name called. What's wrong? Cook Smurf asked Papa. Papa Smurf was taking a walk when suddenly he heard his name called. 오, 대박, 게임도 있어. 짜잔. 난 이거 해보고 싶어. 매직 페인트. 어? 이게 붓 선택돼 있잖아. 이걸로 하면 이 다음에 이 별을 누르면
우와, 이거 괜찮다. 오, 힌트도 있네. 너희 이거 뭔지 알아? 키즈타임즈? 이게 뭔데? 이거 영어로 된 애들 신문이야. 애들 신문. 어, 키즈 신문. 밥, 신문, 그냥 영어도 무서운데. 영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괜찮아.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공부하기 편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어. 오, 완전 신문 같이 생겼다. 휴가 난데 이거 볼까? 이게 한 뉴스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진짜 뉴스? 뉴스? 응! 이게 좀 어렵잖아. 그럴 때 봐봐. 플레이 누르면 National News. 오. Orion will be more 번역보기? Than four times 맞아.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번역보기 누르면 이렇게 밑에. 오! 엄마 여기 중국어도 있어. 깨안마샹샹샹 키시샹샹 나마시떼. 응? 음이 얼마 전에 중국어 배워보고 싶다고 했잖아. 맞아, 중국어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 가가. 이거 눌러주면 문정아 중국어. 리듬 중국어? 이게 뭐지? 자, 그럼 이제 중국어의 기본 음모와 성모를 리듬에 맞춰 따라해 볼까요? 네. 아우어이우어아우어이우어. 중국어의 성모는 21개. 다른 공부 끝. 1강 끝. 이거 하루에 세 개씩 하면 되겠는데? 그럼 선생님이 흥이 많으신 분이요.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니하오. 너. 오케이. 니. 니. 당신. 니.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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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내가 만든다. 음이야 뭐해? 나 문제집 풀어. 음이 지금 푸는 문제집 뭐야? 나? EBS 만점왕 풀고 있어. 어? 그래 잘됐다. LG U+ 초등나라에 만점왕 문제집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있거든? 어? 뭔데? 여기 보면 EBS 스마트 만점왕 보이지? 응. 분수에 곱셈 이렇게 해서 학습하기 들어가면 영상이 나옵니다. 오, 문제도 이렇게 옆으로 나온다. 어? 지금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강의에 나와. 오. 이렇게 보면 실전 문제라고 해서 실전 문제 다른 문제도 있고 서술 심화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있어. 아~ 그렇게 실전 문제랑 심화 문제 풀면은 교재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거든? 아 진짜? 교재 없는 것도 풀 수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잠시만. 얘부터 곱하면은 1과 5분의 3. 엄마 여기 수학 작아진다는 테스트 있다. 이거 윤희 한번 시켜볼까? 윤희 이리 와봐. 엄청 엄청 재밌는 거 발견했거든? 아. 수학 자가진단 테스트! 3학년 2학기 과연 윤희는 몇 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 몰라겠어. 그래서 24가 됐는데 그 어떤 수가 뭐냐고! 44. 다! 정답은 다야! 와! 안 들어가지 그럼 영성. 말이 되지 말고. 안 들어갈 거야. 정답이 뭐냐고. 야! 자, 완료! 오케이. 90점! 근데 이거 되게 좋다. 몇 번 틀렸는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나와서 그치? 곱셈 완전 약한 것 같은데. 나 혼자 선거 다 맞았어. 하지마. 뭐 좀 해볼까? 응? 윤희야, 공부한다고 들어가더니 유튜브 보는 거야? 나 지금 공부하거든. 무슨 공부? 이것 봐, 초등나라 과학교실에 들어가면 내 학년에 맞는 과학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우와, 이거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나오는구나. 와, 이야기. 완전 좋다. 와우. 나 공부 중이니까 나가줄래? 그래. 빨리! 알았어. 빨리! 재밌다. 윤희! 어? 너 공부한다더니 만화 보고 있는 거야? 뭐야, 나 지금 공부 중이거든? 어? 그거 만화잖아, 만화. 너 웹툰 보고 있네. 과학놀이교실에 있는 과학 만화야. 그래? 그런 게 있어? 아, 엄마는 또 딴짓 하는 줄 알았지. 나 공부하는 거 맞거든. 방해 좀 하지 말아줄래?
그래 미안하네.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들어갑니다. 유나 너 이번에는 진짜 딴짓하는 거 맞지? 대박 대박 너 지금 마크 보고 있네 마크. 어? 엄마 나 지금 코딩 공부하고 있거든. 코딩 공부? 여기 봐봐. 여기 과학요리 교실에 보면 코딩 수업 있는데 마인크래프트로 코딩 수업을 해. 그래서 완전 쉽고 이해가 잘 돼. 마크로 수업한다고? 오. 엄마 TNT로 얼마나 높이 점프할 수 있는지 알아? 여기에 그런 재밌는 내용이 엄청 많아. 이거 볼까? 방 탈출. 와 이런 것도 있고. 코딩 실전 이제 직접 만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네.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서 그지? 내가 좋아하는 게임으로 수업하니까 공부 아니고 게임 같다. 뭐야 계속 딴짓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공부하는 거였네? 공부하는 거 맞다니까 빨리 가! 그래 미안해 공부 열심히 해.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갑니다. 은이야 응? LG유플러스 초등나라 체험해보니까 어때? 요즘 학교나 학원도 잘 못 가잖아. 그래서 걱정이 될 때가 조금 많았거든? 그런데 이건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잖아. 건돌이도 귀엽고. 나 요즘 스터디 플래너 쓰잖아. 근데 여기 안에 비슷한 게 있더라. 어 진짜? 응. 자 여기 옆에 나의 공부 계획을 누르면 짠! 이걸 누르면 내가 오늘 어떤 걸 얼만큼 할지 정할 수 있어. 이거 내가 계획을 짤 수 있어서 좋다. 이거 있으면 스터디 플래너 따로 안 써도 될 것 같아. 굿굿. 나 매일 공부한 시간 계산하잖아. 맞아 맞아. 얼만큼 했는지 나 어떻게 시간 공부한 이런 거 써놓잖아. 근데 여기는 이게 자동으로 공부한 시간을 계산해주거든. 이게 태블릿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태블릿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면 앱만 다운받아서도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대. 어? 그럼 우리 집에 있는 태블릿으로도 가능하겠다. 아니 아니야 태블릿 하나도 사야 해. 그래야 공부가 두 배로 된다니까. 태블릿이 두 개면 공부도 두 배로 할 수 있다고. 두 배로 공부하는 거 맞아? 그리고 이거 우리 주는 거 아니거든? 뭐? 만나 피해야 하는 거야. 그거 뭐야 왜 안 돼 안 돼 이거 줄 수 없어. 맞아.